본 방송은 광고, 후원, 협찬 없이 제 사비로 제작한 영상이며 주관적인 입맛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한정TV CP 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신선한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이끌어낸 짬뽕을 맛보고 짬뽕도 다시 맛보고 싶었고 짬뽕 이외의 다른 메뉴들은 어떨까 궁금해서 재방문한 전라북도 남원시 지한 라일라이입니다. 볶음밥 9,000원, 계란국과 함께 등장한 엄청난 비주얼의 볶음밥, 고슬고슬 정말 밥이 잘 볶아졌습니다. 달걀, 돼지고기, 각종 야채를 아낌없이 넣어 만든 볶음밥, 맑고 깨끗한 달걀국도 훌륭하고 달달한 짜장 소스도 참 훌륭하고 무엇보다 그냥 한 숟가락 떠먹는 볶음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이야, 볶음밥 정말 예술이네요. 어항가지 새우 15,000원, 새콤달콤한 어항가지 새우 소스에 촉촉한 튀김가지와 탱글탱글한 새우의 조합이 역대급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이런 훌륭한 중식당이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왜 이런 가게는 우리 집 근처에 없나 하는 제 평생에 풀지 못한 과제에 또 한번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운봉으로 이사오고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맛입니다. 지인의 짬뽕 맛집 추천으로 방문했다가 짬뽕을 맛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가게에서 역대급으로 독보적인 어항가지 새우와 매력적인 볶음밥까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남원 라일라이 주기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운봉에 오시면 라일라이 꼭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아주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